무슨 일을 하든 조직이 널 보호한다.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넷플릭스가 오는 10월 15일 새로운 오리지널 드라마 마이네임을 선보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을 찾기 위해서 마약 조직의 일원이 된 주인공이 경찰의 위장 첩자로 들어가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당연스레 양조위 유덕화 주연의 무간도 그리고 이정재 황정민의 신세계를 떠올리게 되실 만큼 익숙한 소재인 범죄 조직과 공권력으로 가는 이중 첩자의 이야기를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예고 영상의 일부 액션 장면을 보시면 자연스레 김옥빈 주연의 악녀가 연상되지 않을까 싶은데 40초가 채 되지 않는 예고 영상만으로도 이렇게 여러 개의 작품들이 동시에 연상된다면 작가진과 연출진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의 변주를 해내는가가 진부함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오케이, 거기까지. 앞서 언급했듯이 악녀가 연상되는 분위기와 일부 비슷해 보이는 장면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 시퀀스마다 변화되는 다양한 연출 기법과 동작 단위로 분절된 편집으로 인한 호불호가 갈렸던 악녀의 그늘에서 얼마나 차별화를 해내어 벗어나느냐 역시 드라마 마이네임의 액션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될 것입니다. 저한테나 손대지 말라고 못 변. 그런데 우선 미리 공개된 액션 영상을 보게 되면 그보다 먼저 여기는 동일 앵글을 순간적인 컷 전환으로 대역을 투입한 장면이고 이 씬은 전체적으로 공간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구성했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좌우폭 약 2m 정도로 보이는 통로라는 환경 여건을 여러 상대의 동시공격에 대한 공간적 제약, 그리고 카메라 앵글의 제한성을 활용해서 1대1에 가깝게 순차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당위성을 부여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수적 열세의 상황에서도 멋있게 주먹과 발차기로만 헤쳐나가는 천하무적 주인공 필승론을 보여주는 여타의 액션들과는 다르게 상대를 타격 주는 데 있어 확실한 효과를 보이는 삼단봉으로 화려한 기교를 보여주며 멋있게 싸우는 모습보다는 그야말로 두드려 패는 동작 구성을 보여주는 점 역시 리얼리즘에 힘을 싣는 괜찮은 액션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적절한 영화적 과장과 리얼리즘, 그리고 긴박한 템포를 연출한 검은 태양의 액션과는 반대로 원테이크로 동작 연결을 길게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동작을 맞추기 위한 상대 역들의 잉여 동작이 일부 눈에 띄긴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어기적거리는 수준과는 차별화되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눈 감아줄 수 있는 정도라 할 수 있고요. 선공개된 액션이 보여주는 수준에서 과잉되지 않은 일정함만 유지된다면 마이네임의 액션은 좋은 평가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보다 너무나 익숙한 소재에 의한 식상함이라는 선결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말이죠. 기꺼이 될게. 괴물. 그럼 지금까지 박성룡이었습니다.